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를 써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깊은 그림으로 마음의 폭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기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다시 한번 내 평생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인도하는 그 좋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한 번 다 챙고 내 몸 또 열려지지
어디 가든지
보좌 앞에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교회들 깨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시고, 북한 땅 가운데 북한 성도들 주님 보호하시옵시고, 북한 땅의 우상적과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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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 주님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셜라벌라카 여러바스티케레 쉐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쉐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쉐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쉐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쉐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쉐레베레베레베레베레 쉐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우상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시게 하시옵소서. 셔러바열라카이러바스이케라
하시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병 치료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 말라.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버지 오여라 발라라라라라라라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어린 세대 가운데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들로 어린 세대들 양육할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상한 심령 주님 치료하시옵소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심령 다 치료해 주시며 모든 질병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아, 할렐루야. 예, 마이크 좀 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말씀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 같이 보실래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 15절.